진상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주찬, 수원제빵, 산가유록 등 네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역주방문 저자입니다. 1800년대 총협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빚기, 덧술빚기에서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빚기, 덧술빚기, 칠을 후에 걸러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은잡방 김이오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빚기, 덧술빚기에서 칠일치라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13마리를 쓴다 해서 삭기를 기다려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술 1 백미 3마리를 물에 담가 고운 가루를 낸다. 2. 끓는 물 7마리로 죽을 수와 차게 식힌다. 3. 누룩 7대와 밀가루 3대를 섞어 넣고 단단히 밀봉하여 삭기를 기다린다. 덧술 1. 백미 10마리를 씻어 물에 푹 담가 푹 찐다. 2. 끓는 물 8마리를 차게 식혀 누룩 8대와 같이 갈아낸다. 3. 앞서 빚은 밑술과 함께 섞어 항아리 담는다. 삭기를 기다려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합니다.